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수혈의 합의라고 해가지고 됐죠? 진짜 약속을 지킬게, 우창아. 알았죠? 걱정하지 마. 보시면은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띵띵띵 해가지고 AN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원래 SN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도 표현한다고요? SN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를 새로운 기호로 나타내고 싶었던 거야. 왜냐면, SN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얘는 전제 조건이 항상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첫째 항부터, 첫째 항부터, 첫째 항부터 이러다 보니까 짜증나가지고, 이거를 조금, 뭐라고 그래? 이렇게 좀 빠져나오자. 거기서 첫째 항부터 해서 빠져나오자. 라고 해가지고, 얘를 약속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죠?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알았죠? 그러면은 선생님 얘는 뭐가 좋은데요? 얘는 K를 내 맘대로 O라고 하잖아? 그러면 시작 포인트를 바꿔버리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K를 O라고 하고 여기를 10이라고 하잖아요? AK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첫 장부터 합이 아니고요. K5부터 시작해라. 10에서 끝나라. 이렇게 그러니까 5 대입하면은 A5 더하기 6 대입하면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더하기 A1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너무 괜찮지? 그럼 이런 걸 개발해낸 거고 얘 무슨 금화? 시그마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그리고 얘를 뭐라고 그래요? 변수. 여기 뭐라고 그래요? 시작. 여기 뭐라고 그럴까요? 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변할 거예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그래갖고 교과서에서 첫 번째 꼭 할 줄 알아라 하는 게 뭐냐면은요, 얘를 풀어 해치는 것과 뭘 해쳐? 풀어 이거랑 그 다음에 다시 풀어 해친 걸 시그마로 이렇게 왔다 갔다가 자유자재로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괜찮겠습니까? 이 정도는 되고 있다고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얘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이라고 해가지고요, K는 1부터 N까지 어디에 있냐면은요 159쪽에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있죠. 교과서에서 다루는 시그마 K공식이라고 해가지고 2분의 N 그렇지 N 플러스 1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에 시그마 K제곱이라고 해가지고요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라고 해갖고 얘는 뭡니까? 2분의 아니다 뭐예요? 6분의 그래가지고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무슨 제곱도 있어요? 세제곱도 있어가지고 세제곱은 그놈 제곱. 그놈이 누구야? 요놈. 그놈 제곱이라고 해가지고 2분의 n의 n 플러스 1에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나마 기출됐던 문제들 중에서 많이 보이는 거를 제가 추가적으로 그냥 두 개 더 넣는 거거든요. 몰라도 돼. 몰라도 푸는데 아무 지장도 없어요. 근데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하고 이거 진짜 많이 봤을걸?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음량분리하는 거 알죠? 얘는 사람들이 공식을 뭐라고 하냐면은요 N을 대입해봐. N을 대입해봐. 여러분 시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라앉는 이유가 뭐야? 이게 뭐에서야? 무거워서지. 그래서 N을 넣고 N을 넣으면은요 N이 무겁겠어? N 플러스 1은 무겁겠어? 그래서 무거운 게 가라앉는다 해가지고 N 플러스 1분의 가벼운 건 떠 N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이 무거운 게 가라앉는다. 무거운 게 밑으로.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자주 나오냐면 얘도 조금 자주 나와요. 시그마 K는 어? 뭐라고요? K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뭐라고 생겼냐면 이것도 외우고 있는 애들이 심지어 되게 많아서 그러는 거야. 알았죠?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난 자기 자신이 지금 이거 세 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린다.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합니까? 근데 1학년, 2학년을 지내오면서 나도 모르게 얘가 세뇌당했다. 이건 틀릴 리도 없다. 그냥 머릿속에 아예 바뀌었다. 라고 하면 하나, 두 개 정도 더 얹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외우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세 개 분의 세 개라고 한 게 뭐냐면은요. 이 두 개 이렇게 곱해져 있죠. KK 플러스 1. 세 개 분의 세 개. 무슨 소리예요? 아니, 얘 한 개죠. 연속된 한 개죠. 두 개 분의 두 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 절대 안 나올 건데 봐봐. 연속된 몇 개예요? 세 개죠. 얘 뭐라고 하면 네 개 분의 네 개라고 해. 그래갖고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네 개 분의 하나, 둘, 셋, 넷. 세 개 분의 하나, 둘, 셋. 두 개 분의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거고 어쨌든 외우면 나쁘진 않은 것들. 근데 몰라도 아무 지장 없어.
괜찮습니다. 이 세 개가 훨씬 중요해요. 교과서에서 다루는. 알았죠? 그래갖고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시면 돼요. 얘 증명 뭐로 한다고요? 귀납법. 얘 증명 뭐로 한다고요? 귀납법. 얘 뭐로 한다고요? 귀납법. 그래갖고 귀납법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얘는 뭘로 유도할까요? 이항분리. 그래갖고 얘 중요합니다. 아셨죠? 여기가 중요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과정이 중요합니다. 무진장 중요해요. 알았죠? 그리고 시그마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뭐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시그마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뭐 무슨 성질? 시그마의 성질. 선생님들이 흔히 선형성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리니얼리티? 라이니얼리티? 발음을 모르겠네. 리니얼리티일 거예요. 알았죠? 선형성, 선의 성질이라고 해가지고요. 시그마의 선형성이라고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해가지고 AK 더하기 빼기 BK라고 해가지고 딱딱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시그마가 마치 분배되는 느낌으로 으짜, 으짜 이렇게 돼가지고 시그마 뭐라고 쓸 수 있어?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거 알죠? 시그마를 잘 못 쓰면 공부를 안 했다는 거 티내는 겁니다. 그죠? 무한대를 잘 못 쓰면 공부 안 했다는 거 티내는 거 아시죠? 공부를 좀 많이 안 한 애들이 이게 팔, 막 이렇게 안 누워져.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잖아, 막 이렇게. 그죠, 그죠? 어? 자기가 쓰는 거 잘 봐봐. 시그마 써보면은 이게 좀 이상해. 못생겼어. 이러면은 이게 또 많이 시그마를 안 써봤기 때문에. 어? 그래서 나도 뭐 이쁜 건 아니다,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덧셈 뺄셈 나왔지? 덧셈 뺄셈 나왔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곱하기 AK 이렇게 썼어요. 칵 이렇게 나왔어요. 이라고 되면은요. 여기서 변수가 누구예요? K님이죠. 그래가지고 K랑 관련 없는 변수 C는 변수가 아니죠. 상수처럼 취급해가지고 앞으로 뛰쳐나가요. 됐지? 그래갖고 가출공식이라고 하는 C 그래갖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이제 당연하게 됐죠. 그죠? 얼마나 공부라는 게 위대한 거예요. 맨 처음 배웠을 땐 상당히 힘들었는데 쭉 흘러면서 막 미분 배우고 적분 배우고 여기까지 다시 보니까 당연한 거네 이런 느낌 나잖아요 이젠. 그쵸? 그리고 3번 뭐가 있냐면은요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가지고 N까지 해가지고 AK 곱하기 BK라고 해가지고 얘도 당연히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이렇게 분배되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시그마 AK 곱하기 시그마 무슨 소리지? 핸드폰 소리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진짜 훌륭하다. 아닙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발 조심. 여러분들이 근데 많이 낫다. 생각보다 똑똑한가 봐. 어? 원래 딱 이쯤 되면 3학년 때 내가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고개 끄덕이는 애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요라고 바로 나오네. 곱하기 된다 안 된다 시그마는? 안 된다. 시그마는 곱하기 절대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요. 이 둘을 이용해야 돼. 뭐를 해야 된다고? 얘를 이 둘을 이용해야 돼. 다시요. 얘를 이 둘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얘를 계산을 하려면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전개해서 K제곱이라고 해야 되고 이렇게 전개해서 플러스 K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끊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선형성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시그마는 곱하기 꼴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이기 때문에 나누기 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나눗셈이 나오면 여러분 약분해야 되고요. 곱하기가 나오면 전개해야 돼요. 그래갖고 제발 전개와 약분을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막 하면 안 돼. 그래갖고 이 정도까지가 시그마의 답입니다. 나올 게 없어요. 그치? 그럼 나올 거 딱 뭐밖에 없겠습니까? 선형성 물어보는 거 아니면은 공식 대입 잘하냐? 물어보거나 요거 이항분리를 물어보거나 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항분리랑 유리화라는 거 하나 더 있는데 그밖에 없어 시그마는. 그래갖고 나온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열합은 너무 쉬워. 짠. 1번 y는 x분의 3. 이거를 4점으로 냈다는 게 이게 눈물이 나는 거죠. 그죠? n,n분의 3 이렇게 돼 있고요. n-1, 뭐 이렇게 있는데 생각보다 시그마 k는 1부터 n은 1부터네. n은 1부터 an 곱하기 an 플러스 1분의
구. 그림.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해. 제가 몇 점짜리였다고요? 4점짜리나 깜짝 놀랐어요. 뭔가 치명적인 함정이 파져 있는 거 아닐까라고 막 걱정까지 했었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너무 그림을 다 그려줬고 말은 부도깨기인데 표시 다 해줬어. 이거 니네가 하게 되도록 유도해야 했어야 되는데, 그치? 이거 진짜 냈어요. 이거 N+N 다 표시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AN이라 하자. 이것만 잘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AN이 의미하는 거 뭐라고요? 삼각형의 넓이. 그러면 나의 목표는 뭡니까? 얘를 구할 수 있으면 푸는 거지. 왜? 왜냐하면 AN을 구해야지만 뭔가를 비벼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치? 그러니까 AN아 널 구할 거야 내가.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1/2 곱하기 밑변 곱하기 뭡니까? 높이라는 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 이건 초등학생도 안다는 그거잖아요. 그죠?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알걸? 그쵸?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구하면은요, 와 이거 진짜 어렵다. 밑변 n 플러스 1에서 뭐 하면 돼? n-1을 빼면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밑. 잘 봐.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8이라고 할 거예요? 2라고 할 거예요? 길이 2라고 할 거죠. 큰 놈에서 작은 걸 뺀다. 큰 놈이 누구야? n 플러스 1. 작은 놈이 누구야? n-1. 됐죠? 그 다음에 높이를 찾을 겁니다. 뭘 찾는다고요? 높이를 찾을 거예요. 높이야 너 머니라고 했더니만 표시해줬어요. 이거 너무해. 몇이라고 돼 있어요? n분의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얘 뭐라고 하자고 약속한 거예요 지금? 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an을 정리할게요. 그러면 an은 2분의 1 곱하기, 요즘 수학 추세가 이래요. n에서 n 빼면 이렇게 되고 1 빼기 빼기 이러면 몇이에요? 2. 어머, 약분까지 돼. 그리고 어디 갔어? 곱하기 n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지 그지. an은 뭐예요? n분의 3. 구하려는 걸 볼까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 곱하기 an 플러스 1분의 몇이에요? 9. 이거 구하라는 거죠. an아 들어가. 그러면 여기 뭐라고 들어갈 거야? n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 곱하기. 자, 야 이거 어렵네. 이건 뭐라고 넣어야 되겠어요? n 플러스 1 넣으라는데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넣으면 되겠죠? 으흠. 맞죠? 여기다 n 플러스 1을 넣으면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거 분의 몇입니까? 9. 지금 이상하니 표정들이 안 좋네? 어디? 그래서 표정들이 안 좋네. 3. 아, 말해주면 되잖아. 윤희야 고마워. 표정만 다들 막 죽일 거야, 짜증나 죽겠어, 막 이런 표정 짓고. 3이고 요 몇이에요? 3. 오늘 표정 보면 진짜 독립투사를 해도 될 것 같은. 진지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절대로 웃음기라고 맞네. n은 1부터 시작하고 10까지고 이거 곱하면 몇이에요? n,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분자끼리 곱하면 9라고 쓸 수 있을 거고, 9라는 숫자 1분의 9라고 써도 나 잘한 거니? 그치? 그래갖고 전 국민이 사랑하는 안한 박박을 하면 얘 어떻게 되겠죠? 시그마 n은 1부터 시작해갖고 10까지라고 할 거고, 안한 9, n 같은 소리 하고 있어. 9분의 박박 하면은 9에 n, n 플러스 1이니까 야 약분까지 되긴 해줬어. 너무 친절하게. 그래갖고 구하려는 게 뭐냐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예요? 10까지 n,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끔씩 튀어나온다고. 이런 식으로가 뭐냐면은 아까 전에 여기 있었던 거. 연속된 두 수의 곱.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두 개짜리 합이니까 얘 동식 혹시 알면 3분의 1, 2, 3 하면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도 답 나와. 지만 지워버릴 거예요. 모른다는 가정하에 시그마는 곱골패 안 돼. 안 되니까 무슨 개 해야 돼? 전개 이렇게 할 거고요.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너무 중요해요 여기까지도. 그리고 선형성에 의해서 시그마 분배되는 느낌. 전개 중요함.
이렇게 될 거고, 계산을 하면은요, 시그마 n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n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이건 알자. 여러분, n부터 1까지 10, n은 1부터 10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나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저 계산하면 계산하면 되는데 봐봐. k는 1부터 10까지 이거 k제곱. k는 1부터 10까지 k. 이거 진짜 봐봐. 이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10까지 더한 거죠. 근데 이거 가우스 초딩 때 했다. 우린 고딩이니까 할 줄 알아야 돼. 몇이야? 55. 교양으로 알아봅시다. 한국의 수도 어디예요? 서울.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몇이에요? 55. 55 이 정도 외웁시다. 어? 자랑스러운 문과인데, 문과는 또 암기 왕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것도 외울 수 있을걸? 이것도 외운 사람 있을걸? 외운 사람 혹시? 다 까먹었구나. 나만 외우고 다니는구나. 나는 이게 너무 자주 나와서 외웠는데, 385. 385 기억 안 나요? 진짜 하기 싫은데, 이런 거. 이게 제가 학생 때 이거 외웠어요. 이거 왜 외웠냐면 짜증나는 거야. 왜 계산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6분의 10, 11, 21을 해야 되잖아.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쵸? 그리고 그거 알아? 이렇게 하지 마. 6분의 n, 10 넣고, n 플러스 1 여기까지 잘 넣고, 10에다가 2를 곱하면 20, 1을 더하면 21. 이러지 말고, 앞에 거 두 개 더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다음 거 나와, 알았지? 사소한 차이. 그래가지고 이걸 계산을 하면 385가 나오거든. 근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외웠거든. 이거 외울만해, 근데 이거. 이거 브라질의 항구 도시. 부르마부레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도시. 알아요? 브라질. 상파울로. 여기 상파울로잖아. 상파울로. 이렇게 딱. 이거 진짜 외우자. 어? 나 이랬다니까, 이거. 아, 이런 브라질, 상파울로. 이러니까 지금까지 안 까먹고 있어요. 수학 강사 안 됐어도 안 까먹었을걸요? 이런 브라질, 상파울로. 이랬고, 이것도 좀 외우자. 그래갖고 이거 보면은, 나 이거 딱 보자마자 사실, 385, 155 이래가지고, 330 이랬다고요. 아니면 계산해, 고생해, 평생. 어? 330, 이렇게. 어? 지금까지 구구단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 더하기예요? 어? 야, 진짜. 이렇게 순식간에 틀리면 안 된다고. 외우지 마, 알았죠? 이해를 더해서. 아, 민망한데? 이거 몇이에요? 사실, 맞춰 사용하시면 답 체크해야 돼. 와, 진짜 민망했다. 어? 아, 근데 이거 외우자, 이거 진짜. 어? 그거 알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외운 것 중에서 아직도 안 까먹는 것도 있다니까. 나 영어 진짜 못했잖아. 나 암기로 승부받거든, 영어. 그래갖고 망쳤거든요. 보시면은요, 설득하다 말고 뭐 설득하다 기억하다 뭐 뒤엔 다 투부 정사가 온대. 투가 온대. 그래갖고 내가 투가 오는 것들을 싹 다한 다음에 막 외워버렸거든. 근데 막 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거 말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 까먹었어요. 그렇게 외워놓고 설기 만료 금강가 야호 충격 이런 다음에 설득하다 뒤에 투, 기억하다 뒤에 투, 말하다 뒤에 투, 요구하다 뒤에 투 막 이러면서 내가 다 앞글자만 따서 외운 거예요. 왜 안 까먹어? 설기 만료 금강가 야호 충격. 그랬는데 이거 까먹기 딱 좋잖아요. 뭐 저 단계 다 있어 이러잖아. 내 나름대로 막 시나리오를 쓴 거야. 설기현이 말을 타고 금강산에 갔는데 야호 이렇게 외쳤더니 신경을 먹는다 이러면서 혼자서 수업 시간에 막 킥킥킥 된 다음에 막 외웠거든요. 막 어? 영어 그런 데서 망쳤어요. 암기를 해서. 어? 진짜 어? 아 근데 아직도 안 까먹어. 까먹고 싶은데 질었어요. 막 지구과학 그런 것도 막 안 까먹어. 막 지구과학이 이게 뭐지? 이렇게 온도가 네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변한대. 그랬는데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이 좋아 막 이러면서 오른쪽으로 갈 땐 대기가 안정적, 오른쪽으로 갈 땐 대기가 안정적, 이땐 대기가 불안정, 이땐 대기가 불안정. 그리고 비행기는 안정적인 여기에서 날아간다 막 이러면서 제가 다 모든 걸 암기화시켜서 했거든요. 망했어. 잘 안 돼. 시력이 안 늘어. 어? 좀만 꼬면 못 풀어. 어? 그랬었는데 기억이 난다 계속. 이게 안 어렵죠. 4점짜리인데 그쵸? 진짜 근데 요즘에 이러니까 수학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2번입니다. 2번. 심지어 이거 3점 쉽다는 거겠죠? K는 1부터 C까지 AK. 우리 이거 빨리 해버릴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몇이라고 돼 있냐면요, 6 이렇게 돼 있고 AK 더하기 1. 아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문과는 그거 안 배웁니까? 화학 안 배웁니까? 네. 중학교 땐 배웠죠? 그럼 그건 알지? 주기율표 몰라요 아예? H 막 이거? 수, 헬, 리베 막 이런 거, 히, 리베 이거 알죠? 그건 아는 거 맞지? 그쵸? 그, 어쨌든
너 해봐. 아, 외우겠지만. 해봐. 문과인지 몰라요. 그 정도까지밖에 몰라? 혹시 아는 사람 문과인데? 오, 너 아름다워. 해봐. 딱 거기 중간에 여막 칼칼하게 아, 여막 칼칼. 잘한다, 아주. 보세요. 걔는 1부터 7까지 AK고요. 1부터 6까지 AK 플러스 1. H랑. 이거예요. 이거 봐야죠. 시그마 이렇게 딱 나오잖아?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싹 다 전개하는 거예요. 다시.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전개입니다, 전개. 그 전개가 뭐냐면 풀어 헤쳐라. 이게 더 낫겠다. 내가 좋아하는 멘트. 풀어 헤쳐. 이게 뭐냐면은요, 시그마가 안 풀려. 답이 없어. 와, 나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미치겠는데 이런 느낌이 그냥 다 써. 어차피 틀린 거잖아.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으면. 그러면 다 풀어 헤치라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라고. 그냥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더하기. 여기서야 막 지누신 깨달음을 얻고 플러스 1받자 넣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A7까지 그냥 써. 다 썼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쓰면 되고. 얘 풀어 헤칠게요. 어떻게 풀어 헤치면 되냐면 A1 더하기 1 더하기, A2 더하기 1 더하기, A3 더하기 1. 어디까지 가야 되니? A4 더하기 1 더하기 A5 더하기 1 더하기 A6 더하기 1. 여러분들이 저보다 글씨 쓰는 속도가 빠르니까 더 빨랐을 거라고요. 그지? 끝난 거 아닙니까? 1, 1, 2, 2, 3, 3, 3, 4, 5, 6. 어디까지 주면 돼? 3, 4, 5, 6. 여기까지 주면 되죠. 남는 거 뭐예요? A7 이렇게 될 거고요. 얘 몇이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몇 개? 6개. 그리고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시그마가 안 풀리면 풀어 헤쳐라. 시그마가 안 풀리면 풀어 헤쳐라. 시그마가 안 풀리면 풀어 헤쳐라. 이 진짜 사소한 진리. 시그마가 안 풀리면 뭐 하라고요? 풀어 헤쳐. 그래가지고 이거 딱 풀어 헤쳐라는 아이디어 갖고 3번 딱 풀어보세요. 3번. 3. 그거 맞아. Okay. 이게 딱 그니까 시그마의 출제를 딱 담고 있습니다. 풀어 헤쳐라를 마음속에 다 담고 있어요. 알았죠? 자, 시작합니다. 보시면은 이거 짜증나죠? 우리가 봐오던 시그마가 아니야. 왜냐면은요, AK만 있어도 잘 못 풀 수도 있을 판인데, 이거 AK 빼기 이상하게 있잖아. 그죠? 그럼 이상한데 딱 봤더니만 A10을 구하래요. 그렇다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뭐 하라고요? 풀어 헤치라고요. 뭐 하라고요? 풀어 헤쳐. 그래갖고 풀어 헤쳐 쓰면은요, 얘를 풀어 헤칠 겁니다. 얘를 여기다 써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라고 합니다. 이거 기출문제의 가치가 한 1억 정도 된대요. 더 올랐을 수도 있어.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죠? 이번에 막 다 올랐잖아. 그지? 내가 풀어주는 것만이 되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라고 할 때 많이 잘 생각해야 돼. 1을 넣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2 빼기 1을 넣으면 몇이에요? A1 맞죠? 더하기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3 빼기 2를 넣었어 A2. 선생님 왜 세로로 쓰는 거야? 그냥 여러분이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가로로 쭉 써도 돼? 그 다음에 3을 넣었어.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A4 빼기 A3 이렇게 되겠죠? A5 빼기 A4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 N 넣으면은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해가지고 얘 다 더한 게 되겠죠.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요 플러스 A2와 마이너스 A2가 사라질 거고요 플러스 A3와 마이너스 A3가 사라질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얘 수학까지 사라질 거야. 그래가지고 남는 걸 고화했더니 얘가 어떻게 되냐면 AN 플러스 1 그냥 떨어질 거고 뚝 얘가 슉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마이너스 A1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2N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2N 플러스 1이라고. 여기다 왜 합공식을 씁니까? 시그마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아니 봐봐. 그냥 나 이거 그냥 풀어 쓴 거니까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잖아.
그게 그냥 2m 플러스 1이라고 나온 거야. 그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가지고 A1을 넘겨. 그러면은 AM 플러스 1은 이렇게 되겠죠. 2m 플러스 1에 더하기 A1인데 A1 안하면 몇이니? 라고 했더니 문제 여기 나와있죠. 15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럼 여기 몇이라고 쓰면 돼요? 15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지? 그리고 AM 플러스 1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요. 2m 플러스 16이라고 쓸 수 있고. 뭐 구하래 문제에서? A19 구하래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다 N-1 넣지 말고 N에다 뭐 넣을 수 있으면 돼? 9! 10 넣으면 안 되죠. 9! 이렇게 넣으면은 A10은 N에다 9! 넣으면은 18, 16 이래가지고 답 몇이니까? 3, 4가 됩니다. 됐죠? 이 정도면 4점이래. 현재. 지금 아가 어려우면 어떻게 알아? 풀어 헤쳐라. 진짜 중요합니다. 풀어 헤쳐라. 풀어 헤쳐라. K, K제곱, K세제곱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안 풀리면 뭐 한다고요? 풀어. 헤쳐. 알았죠? 곱하기 A10.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를 봤으니까, 어머, 이거 등비수열이네요? 여기 뭐가 들어간 거예요? 등비수열이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이 256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등비수열을 역수치했더니만 그거의 합이 몇 나왔다고 돼 있는 겁니까? 4가 나왔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요. 등비수열 AN이 있어요. 이게 등비거든요. 근데 여거의 첫째 항은 당연히 A일 거고 공비는 R이라고 쓸 수가 있죠. 이거 잠깐만 적지 말고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거의 합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요. R-1분의 R에 10제곱 마이너스 1 이런 다음에 A 이렇게 쓰면 얘가 몇 나왔다는 거야? 2, 5, 6 나왔다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배운 원리에 의하여 등비수열은 뒤집어 놔도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 선생님 A, N분의 1은요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일 텐데요. 첫째 항은 A분의 1일 거고요. 공비는 R분의 1일 거예요. 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의 합을 구하면 10항까지 합이에요. 뭐야? 공비 몇이에요? R분의 1 빼기 첫째 항. R분의 1 빼기 첫째 항. 항수 몇 개입니까? 10 이런 다음에 가로 1구 닫고 첫째 항 A분의 1 이게 몇 나왔다?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모르는 문자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식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뭐만 잘하면 풀 수 있겠습니까? 연립을 잘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세요. 알았죠? 어? 도전해봐. 나중에 알았지? 갑자기 든 생각이라서 그래 이거 내가. 어? 근데 나는 맨 처음에 이걸 이렇게 풀었거든요. 어? 이것도 될 것 같아요. 연립을 해보면. 그랬는데 나는 이걸 풀어 헤쳤어요, 그냥. 풀어 헤치면 이렇게 되고, 응,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256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풀어 헤치면은, 이렇게 풀어 헤칠 수 있죠. A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띵띵띵, A10이라고 쓸 수 있는데, 얘가 25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얘를 더 이쁘게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었어요.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띵띵띵 더하기 AR의 9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2, 5, 6 이렇게 나와있기도 한 겁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얘를 써보면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라고 돼있고 AK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얘는 1부터 대입하면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띵띵띵 하고 A 플 으악차 이렇게 될 거고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지? 근데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이렇게 바라봤다고요.
a분의 1, ar분의 1, ar의 제곱분의 1, 땡땡땡 ar의 9제곱분의 1이 4 이렇게 다 바라봤다고요. 맞죠? 얘랑 얘한테 나는 좀 집중을 해서 바라봤다고. 아 이거 어떻게 풀지? 아니면 제가 연립이 안 됐었을까?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풀지 둘을 갖고? 어쨌든 모르는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무조건 해결은 할 수 있다고요. 모르는 문자 두 개씩 몇 개니까? 두 개니까. 모르는 문자 두 개씩 두 개니까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래가지고 살짝 연립, 이거 연립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얘를 다시 살펴봤어. 그랬더니 얘는 a 곱하기, 잘 보세요. a 아래 9제곱이니까 얘는 a 제곱 곱하기 아래 9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치? 자, 막혔어. 다시 그래갖고 구하려는 걸 봤어요. 얘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멀리서 보니까 어? 서로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요. 막혔어. 전개는 해놨지 우선. 막혔으니까 전개했는데 전개했는데도 막혔어. 연립하기 겁나. 그래가지고 구하려는 걸 다시 봤어요. 구하려는 걸 봤더니만 이렇게 됐어요. a제곱이랑 r9제곱만 구하면 된대요. 근데 여길 딱딱 살펴보니까 a제곱이랑 r9제곱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둘을 어떻게든 센스있게 연립을 해야 돼. 이게 경찰된가 문제일 거예요. 이 둘을 연립을 해야 돼. 막혔어. 결과물 보니까 이거 구해달래. 문제에서 막 강력하게 요구하겠어. 쟤 구해봐 막 이래. 얘랑 얘랑 분명히 쟤가 연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식이 이식이 되던가 이식이 이식이 되는 껀덕지가 보인다니까요. 배고프다. 안 보이면 아직? 힌트! 얘가 얘가 되고 싶어. 아 배고파. 뭘 곱하면 될까? 시간이 멈췄니?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게 막 약간 좀 쪽팔리고 이럴 때 드는 느낌인데. 아 얘한테 뭘 곱하면 얘가 나온대. 거의 맞췄어. 거의 맞췄어. A제곱 R10제곱을 내가 곱할 거야. 곱한다 곱하래. 야 봐봐. A제곱 R10제곱을 곱했어. 양변에 A제곱 R10제곱을 곱했어. 그러면은 이거 이런 행동 취해도 되죠. 왜냐면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전개를 할 거야. 으짜 이렇게 전개하잖아요. 그럼 A 약분 될 거니까 A만 남을 거고요. R 몇 개 남을 거야. 10제곱 남을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곱하잖아요. A 한 개 남을 거고 R10개, R1개랑 R10개랑 약분되면 촥 몇 개 나와요 위에? 죽었어 아주. 이쁘게 써줄까. 보시면은요 A제곱에 R이 10제곱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전개되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전개되면 이거 A R9개 이렇게 될 거 아니잖아. 기잖아 그치?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거 A 나올 거고 이렇게 하면 이거 뭐 나와? 6개 나올 거 아니야. 깜짝이야. 놀러 와. 여기로 앉아. 여기 앉아. 너 조용히 있어. 너 오랜만이다. 내 얼굴에 낙서하고 난 뒤에 처음이지? 네? 내 얼굴에 낙서하고 난 뒤에 처음이지? 앉아 있어. 아니. 내가 너 아주 천상수배 걸었었거든. 어? 그래 이렇게 되겠지? 아, 그럼 얘랑 좀 다르지 않니, 이게? 빨리 수정해줘. A제곱. R? 9제곱을 곱하는 거지. 아니 답을 곱하면 된다니까? 여기다 뭘 곱하면 된다고요? A제곱 R9제곱. 나 진짜 곱할 거야. 여기다 뭐 곱한다고? A제곱 R9제곱 이게 답이야. 그죠? 그래갖고 여기다 곱할 거야. A제곱 R9제곱을 곱하잖아요?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러면 얘 어떻게 되면 이렇게 전개하면 뭐예요? A 아래 9제곱 더하기 이렇게 전개하면 뭐예요? A 아래 8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뭐예요? A 아래 7제곱 더하기 띵띵띵 이래가지고 이렇게 전개하면 뭐가 나올까? A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4 A제곱 R9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뭔지 알고 있잖아. 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몇이야?
256? 오, 야, 잘한다, 너. 256이라고 쓸 수 있고, 256은 4a제곱 r9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 이제 4로 나눌게요. 4로 나누면 몇이라고 쓸 수 있어? a제곱 r9제곱은? 4624, 4416. 그래가지고 답 몇이다, 이거? 64? 이렇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그럼 이것도 왠지 될 것 같다. 위에, 아래에 a제곱 r9제곱 곱하면은. 나중에 해봐, 심심하면. 저것도 되겠네. 너, 왜? 크리스마스 만끽하러 왔니? 아니요, 내가 오라고 했어요. 맞아, 내가 오라고 했어. 밖에서 춥게 있지 말고. 제가, 밖에 따뜻하니? 네. 아니, 그 카운터에서 얼마 눈치 보였는데요. 그림 잘 그리고 있나? 그림 실력이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 내 얼굴에 낙서한 거니까. 뭐 할 거야? 네? 끝나고 뭐 할 거야? 놀아야죠. 먹고 놀 거야? 놀고 먹을 거야? 놀고 먹기? 먹고 보는 거 아니었어? 안 그래? 다은이가 왔으니까 딱 5번 풀고 끝낼게, 알았지? 네. 어, 한 문제 딱 풀고. 호짜가 지금 50분 안 됐죠? 약속을 칼같이 지켜야 되니까. 제가 저렇게 철두철미한 학생인지 몰랐었네, 호창이가. 다은이 입술이 좀 빨갛다. 아, 그러네요. 이유 좀 유혹하려고. 나 빨랐지? 잘 수급했니? 여기 필기 빨리 빨리 하고 별표를 쳐. 필기 하는 사람 기다리는 동안 별표를 쳐. 나 이거 진짜 좋아. 합니다. 봐봐. 이제 지워도 되죠, 진짜. 이것만 지울게. 여기. 여기서부터 천천히 하면 좋게. 봐봐. 보시면은요,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K는 5부터 10까지 AK라고 하잖아? 뭐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적지 말고 봐. A8 더하기, A9 더하기, A10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죠?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쓸 수가 있다? S라는 건 치명적인 단점이 뭐랬어? 몇 장부터 몇 장까지 합이에요?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A5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10까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봐봐. 얘랑 똑같고 싶어요. 얘가. 그러면 누구만 사라지면 돼, 여기서? 뭐야, 어디 갔어? A4까지만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10에서 누구 사라져라? S4 사라져라 할 수가 있어요. 외울 게 아니잖아요. 봐봐. 이거 5항부터 10항까지 합인데 1항부터 10항까지 합에서 1항부터 4까지만 합 이렇게 사라지면 5부터 10이 떠올 거 아닙니까? 이정아 됐어? 이정아? 됐어? 천천히 할 거나 되게. 응? 아니 이 말이에요. K는 2부터 5까지 AK라고 쓴다면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까지 쓸 수 있는데
S5의 치명적인 단점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라며. 근데 얜 1항부터 몇 항부터? 1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잖아요. 그죠?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어디 뭐가 없어요? 첫 항이 없잖아. 얘가 되고 싶어. 얘가 되고 싶어. 뭐만 사라지면 돼? 마이너스 A1만 사라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3이라고 썼어. 3이라고 썼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될 거잖아. 3부터 5항까지니까 얘가 사라지겠지? 근데 SO는 이렇게 쓰는 건 여전하지? 누구랑 누구만 사라지면 돼? 이것만 사라지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빼기 뭐라고 쓰면 돼? S15에서 빼기 A1, A2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 사라지면 될 거잖아.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이게 하필이면 첫째 항부터 몇 장까지 합이야?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둘째 항까지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A1, A2, A3, A4, A5에서 이것만 사라지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얘를 그냥 단번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요. S5 빼기 S2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맞잖아. 셋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니까 5항까지 합에서 2항까지 합까지 빼주면 되잖아. 가을이가 한 번만 해볼까? 가을아, 한 번만 나 도와줘. 시그마 K는 10부터 20까지 돼 있어요. AK를 굳이 SN으로 표현해줘봐. 알아? 그럼요. 아, 진짜? 네. 가을아. S. 20. 좋아. 빼기. S 9 맞아요. 그죠? 왜냐면 10항부터 20항까지 합이니까 1항부터 20에서 1항부터 9까지만 사라지면 되지. 맞죠? 긍정이 됐음? 그래가지고 이걸 풀 거예요. 봐봐. 보시면은요,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지쳤구나. 빨리 끝낼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수축이 지나가고 있고, 여기에 득득득득득득득득득득 여기 3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 몇이라고 돼 있어요? 15. 한다? 문제에서 보니까 이거 와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 4점짜리잖아요. 첫째 항부터 합이에요? M항부터 합이에요? M항부터 합이죠.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요, S15까지는 동의하시죠? 얘 1항부터 15항까지 합이야. 누구 사라지면 돼? 1항부터 M-1까지만 사라지면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봐봐, 얘가 이거잖아. A1, A2, 띵띵띵, AM-1, AM, AM+1, 띵띵띵, 더하기 A15일 텐데. 그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핑크는 이만큼이니까, 그만큼이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만큼만 날려버리면 되죠. 그래갖고 이게 요거야. 그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게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딱 이것만 떠올랐으면 돼. 즉, 이거 사실 시그마로도 쓸 수 있는데 그거야. 시그마로 묶여있으면 풀어 헤쳐서 문제를 풀던가, 풀어 헤쳐있으면 시그마로 표현하던가, 합으로 표현하던가, 이거밖에 안 낸다고요. 나라에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낸다는 거야. 교과서 보고 만점 맞았어요가 그려서 나오는 거야. 교과서는 그거 두 개만 연습시키거든요. 껌 같은 문제. 그래가지고 보시면은요, 합을 시그마 어떻게 보면 SN으로 표현한 거고요. 얘 이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S15라고 쓸 거고 S 몇이라고 쓸 거야? M-1이라고 쓸 거예요. 됐죠? 이걸 사람들은 부, 등, 식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S15 값이 SN-1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대. 즉 SN-1이 컸으면 좋겠대요. 이게 뭔데요 선생님? 이라고 하면 지금 이거잖아. 이 함수에 대한 식 어디 나와 있습니까 문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K는 1부터 N까지 AK가 F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몇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야?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내가 이거 시그마 쓰기 싫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한 거야 지금. 됐지? 이렇게 되겠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러면은 이게 S15가 F15겠네. 그래갖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F15가 FN-1이 되겠네요. 까지 해석할 수 있어.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없어요? 그려져? 있죠? 그래갖고 15라는 값이 이거잖아. 됐지? 이게 S 몇이야? 15. S. 뭐야, F15. 똑같잖아.
그리면 F15가 얘보단 작았으면 좋겠대. 그럼 얘가 위에 있는 거야 아래 있는 거야 얘가? 위에 있는 거죠 얘가? 어이구 이거 위에 있죠 그죠? 위에 있죠? 위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위에 있는 거 찍을 거야. 얘가 위야. 핑크 위. 그죠. 핑크 위잖아. 근데 N에 들어가야 되는 건 자연수야, 정수야, 실수야, 무리수야, 뭐야? 허수야? 자연수죠. 1항, 2항, 3항, 4항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찍힐 건 뭐밖에 없어? 4. 여기 찍힐 건 뭐밖에 없어? 5. 여기 찍힐 건 뭐밖에 없어? 6. 이런 식으로 찍혀가지고 땅땅땅 찍혀가지고 여기 맞으면 뭐 찍혔겠습니까? 14까지밖에 안 찍혔겠죠? 맞잖아요. 3하고 15 사이에 있는 건 4, 5, 6, 7, 8, 9, 10, 11, 14까지밖에 없잖아요. 위에 있는 거. 이렇게. 그치? 근데 최소값 구해달래요? 최대값 구해달래요? 최소값 구해달래요. 그러면 제일 작으려면 4겠어요? 14겠어요? 4! 이러면 틀리는 거야? 이게 몇이라고? 이거 뭐야? 왜 쓴 거야? 이게 몇이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4! 이거니까 얘 뭐라고 쓰면 돼요?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n-1은 몇이다? 4 해가지고 m은 몇입니까? 5! 이렇게 됐어요. 됐죠. 그래갖고 오늘 여기까지 배우고요. 다운이가 와서 끝낼 거예요. 호차가 거짓말 쳤다. 빨리 집에 가세요. 고생했습니다. 숙제만 받아서 갈까? 그거 아직 다 안 풀었죠? 다 풀어 오세요. 알았죠?